안녕하세요. 카르마케TV의 주간장독집 카이슈에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리뷰해볼 건 혼다에서 나오는 시빅 타입 R이 이제 출시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뭐 그림의 떡이야. 우리나라에서 뭐 판매는 하지 않아.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는 제 기억으로는 9세대 시빅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시빅은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강 전륜 아반떼가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만큼 시빅이 뭐 우리나라에서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쿼드 정도만 지금도 판매하고 있어. 혼다가 뭐 철수하냐 마냐 그러다가 니산 철수할 때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그래도 또 눈에 띄는 신형 시빅 타입 R이 멋진 작품으로 또 혼다 자동차에서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공개됐더라고요. 알고 있어서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또 뭐 일본 차를 또 우리나라에서 판매 안 하는 차 뭐 하려고 또 뭐 이렇게 빨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실 거면 그냥 나가. 저는 그냥 리뷰하는 사람이야. 자동차 소식 이렇게 1시간 빠른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또 이제 새로운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 좋은 차들 나오고 있으면은 여러분한테 또 소개해드려야지 이제 우리가 또 차량을 살 때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 독과점 시장에서 좋은 차를 골라 탈 수 있는 이렇게 비교할 만한 이런 차들이 알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일본 차 우리나라에도 뭐 어차피 출시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혼다에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 카가 이제 나왔어.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를 넘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대중화 되면서 아마 이제 아주 끝물 마지막 내연기관 차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그냥 요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혼다가 최고 성능으로 아마 요번에 이제 타입 R로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아마 지금 뭐 일본 내수 시장에서도 세단이 이제 단종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뭐 이 뒤에 이렇게 살짝 보면은 얼핏 보면은 스팅어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시빅이 가장 멋진 것 같다. 분노의 질주나 막 이런데 옛날 보면은 시빅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영화 같은 데서도 잘 달려 보이잖아. 그런 만큼 이번에 시빅이 더 잘 달리는 그런 차종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알칸타라, 브렘보, 고성능 막 브레이크 때려 집어넣고 해봐. 브렘보 살짝 다 보이지, 여러분들. 300 뭐 한 20마력이 넘어가, 하여튼 300마력대 초중반은 그냥 훌쩍 넘어가는 40토크 이상 나오는 2.0리터 엔진과 이번에 수동 6단 자동 변속기가 아마 탑재됐다고 하니까 아주 재밌는 자동차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유럽을 위해서 나갈 거라고. 내연기관의 그 수동의 스틱 손맛을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아주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차종으로 이번에 아주 엄청난 마지막 시빅.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래. 아주 멋있게 나왔었거든. 분노의 질주 그 처음 나왔을 때일 거야 아마. 그땐가 나왔을 건데 멋있는 그런 차고 뭐 각종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 이런 이 차.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좀 달려주는 자동차 막 이런가 쏘는 자동차 나오면은 뭐 혼다의 이런 시빅이 아주 멋지게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남아있지. 옛날 아저씨들은 좀 간혹가다 이제 저쪽 강남 쪽에 가면 좀 뭐 한두 번 옛날 구형은 좀 보이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 시빅은 굉장히 사랑받았던 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상징적이고 그런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자동차 매니아들의 아주 그냥 인기 돌풍을 일으켰었던 그런 추억의 또 폭주족 야타족들의 인기 최고의 차량이었지, 옛날에. 여러분들 진짜 매니아층들 아닌 이상은 뭐 판매량에서는 뭐 그렇게 힘을 지금은 이제 쓸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어도 아주 멋진 차종이 이번에 이제 혼다에서 나왔다 뭐 이런 소식 오늘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스포츠카 부럽지 않은 아주 멋진 퍼포먼스 카로 이제 출시해줬다는 거. 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셔야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뭐 일본 차니 뭐니 뭐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너무 이제 그딴 소리 또 이제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좀 다양한 자동차들이 좀 많이 브랜드들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좀 해줘야 돼, 여러분들. 탈만한 차가 없잖아, 이제 점점 갈수록. 그렇잖아요. 차만 비싸게 주고 사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뭐 수입차로, 비싼 수입차로 다 넘어가야 되는데 적당한 이런 자동차들을 좀 구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다 시빅에 대한 뭐 그런 감성적인 그 추억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혼다가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아주 멋진 퍼포먼스카가 나왔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앞으로 혼다나 뭐 도요타든 일본 자동차들이 과연 어떤 전기차들을 출시해줄지 한번 변화를 줄지 한번 우리 또 지켜보자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잖아. 뭐 일본 차고 뭐 중국 차고 뭐 어떤 나라 차들이든 간에 여러분들 다양한 자동차들을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에서 보고 느끼면서 구매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좋은 자동차를 선택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야. 너무 막 색안경 끼고 막 뭐 일본 차니 뭐 중국 차니 뭐 그럴 필요 없다고. 글로벌 시대에는 좀 제발 좀 오픈 마인드를 좀 어느 정도 가지면서 뭐 그렇다고 뭐 국뽕을 가지지 말아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애국심을 뭐 갖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뭐 그런 정치적인 거는 좀 그냥 벗어놓고 그냥 순수한 자동차만 보고 이야기하란 말이야. 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꾸 뭐 옛날 얘기해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잘 먹고 잘 살잖아. 부럽지 않게 사는데 뭘 자꾸 옛날 얘기 해가면서 뭐 아무튼 뭐 정치적인 얘기는 뭐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 뭐 좋은 차 나왔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뷰한 거니까 어차피 뭐 우리나라에서 탈 수도 없는 차고 아무튼 새로운 시빅이 나왔다는 거.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